무기로 하여금 의무 기틀로 하여금 음심을 내는 그 발동하는 것이 기지요. 기는 발동하는 고동이죠. 음심이 바로 음기라요. 몸과 마음에 함께 끊으되 끊는 성이 또한 없어야. 몸이나 마음에나 음욕을 음심을 다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것까지도 떠나야 한다. 끊었다는 것까지도 또한 없어져야만 그래야 부처님 보리에 이해가 희귀할 수 있다. 발할 이자 발할 기자 그래야 불보리를 겨우 닦을 수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와 같은 이 말은 내이 말과 같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불설이 된다고 이름하고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이 말과 같지 않은 것은 이와 반대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파순이란 말은 마군이죠. 마왕 이름이 파순이요. 칙순이, 똑순이 그런 무슨 순과 같은 그딴 파순이 발음이 순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살계에 대한 겁니다. 살생을 하지 말란 말이죠. 아나나 또 모든 세계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이 살생을 하지 아니하며 곧 그 생사가 계속됨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살생하는 마음도 그 과보가 생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를 진로를 벗어나려고 함이니 그런데도 살심을 살생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진로를 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은 지혜가 있어서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만일 살생을 끊지 아니하면 반드시 귀신의 도에 떨어지리니 상품의 사람은 대력귀가 되어 그건 힘이 센큰 대력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품은 곧 따라다니는 야차 귀신 같은 허공에 따라다니는 야차와 모든 귀수들이 되고 숫자요 장수 숫자 귀신을 통솔하는 귀신 대장이요 하품은 마땅히 지행나찰이 되어라 땅에서 다니는 나찰 귀신이죠 사람 잡아먹는 식인귀라요 저 모든 귀신들도 또한 무리가 도중이 있어서 각각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삼매를 닦는 사람이 살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그것도 큰 사람은 상품의 사람은 대력귀가 되고 중간치기는 비행나차가 되고 귀수가 되고 가짜는 지행나찰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멸도한 말법의 가운데 이 귀신들이 세간에 치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고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하니라. 살생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살생의 결과를 지금 식육이라고 말한 거죠. 식육도 살생을 해야 식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생을 말하는 뜻입니다. 아나나 내가 비구로 하여금 오정육을 먹게 했으나 이 고기는 모두가 나의 실력으로 변화해서 생긴 것이요 본래 명근이 없다 말이요 생명이 없다 말이요 무정란처럼 무정란은 생명이 없죠 우유도 생명이 없고 무정란 계란도 그냥 양계장에서 한 것은 생명이 없죠 오정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 않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이 되지 않는 것, 또는 저절로 죽은 것, 새가 먹다가 파먹다가 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것이 파먹다가 남은 그 고기, 내가 이게 죽이지 아니한 거죠? 그것을 다섯 가지 그건 깨끗한 고기라고 해서 그런 고기를 먹으라고 했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 먹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이죠. 오정육이라
다섯 가지 깨끗한 고기. 쉽게 말하면 견문 그거라요. 또는 이거는 불문이죠, 불문. 여기는 이제 불이 아니 의심어짜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견문이 자사조잔인데 나를 위해서 죽인 사실을 죽이는 꼴을 내가 안 본 거, 나를 위해서 나 먹으라고 고기를 잡는 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지 아니한 경우, 그게 이제 오정육 가운데 첫 번째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런 고기, 또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 아무 혐의가 없는 것, 의심할 여부가 없이 저절로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저 시중에 판매하는 고기든지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실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의심이 없는 그런 깨끗한 고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새나 저런 동물들이 자기가 영이 다해서 저절로 죽은 귀신들, 고기들. 또 새가 먹다가 남을 짠짜. 새가 파먹다가 남은 거. 즉 말하면 늑대가 먹고 남은 고기 같은 거. 그걸 오정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오정육 외에도 20가지, 20가지 그 외에는 삼정육을 먹도록 했어요. 이것을 삼정육이라고 또 하죠. 이것을 세 가지 정육이라. 요즘에는 그 정육이란 말 많이 쓰지요. 정육관이라고. 예? 정육관이란 말이 요 정자 아니요. 깨끗한 고기. 예? 아니요? 예? 왜? 이 정자를 씁니까? 이 정자? 정리할 때? 이 정자나 뭐 저 정자나 그 의미가 비슷하지요. 20가지 요해를 제외하고는 먹으라고 또 소승 경전에 허용한 것이 나오지요. 20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고기 같은 거, 뱀 고기 같은 거, 코끼리 고기 같은 거, 말고기, 당나귀 고기, 개고기, 또 사자 고기, 여우 고기, 돼지 고기, 또는 원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한 것, 그것은 열 가지로 이제 말하죠. 그런 등,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사람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개고기나 무슨 말고기나, 당나귀 고기나, 코끼리 고기나, 사자고기 외에 이제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인가 보죠. 노루 같은 거. 사슴은 여기에 안 들어갔구만요. 그런 고기. 소고기는 안 들어왔네, 여기에. 열 가지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정육을 먹게 했는데 비구들로
이 고기는 부처님의 실력으로 변화로 생긴 것이지 본래 생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소승경전에 오정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 바라문 땅이 징습이 많고 고원다습해서 그 열대지방 인도의 뜨거운 지역이죠. 그래서 징습이 많다. 땅이 훈증하고 습기가 많고 사석으로서 가하여 모래와 돌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죠. 준사막 지대 풀과 나물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대비 실력의 가피한 바로서 대자비를 인하여 가명으로 고기라고 한 것. 그것을 너는 그 맛을 얻었거니와 너희들이 이제 그런 고기를 가짜 고기를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부처님이 대비 실력으로 만든 가짜 고기죠. 요즘은 뭐콩 가지고도 소고기 잘 만들잖아요. 콩을 가지고 소고기 만들면 소고기 비슷하게 쫄깃쫄깃하니 그렇죠. 인공 고기. 예? 그것도 단백질이 많으니까 콩에도 그것도 고기 성분 비슷하겠지요. 그러나 내하 어찌하여 열애가 멸도한 후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을 석자가 된다고 가리야. 불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랬으면 안 먹는 게 좋다 말이에요. 법망계에도 고기 먹지 말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극한 보살심에서는 먹기가 미안하지. 약용으로 먹거나 병을 고치거나 너무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경우에 이제 먹는 것은 약으로 허용하는 수도 있고 아까 삼정육이나 오정육을 허용하는 수는 있고 또 부처님은 실력으로 풀과 저런 채수가 안 나는 지역에 고기를 가피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도록 했지만은 열애가 멸도한 후에는 안 먹는 게 좋다 말이야. 부처님 당시 때는 조금 허용을 하고 말세는 더 틀어막는 말세 중생들한테 더 강력한 제지를 한 거죠.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이 고기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림을 얻어서 산마지와 같을지라도 산매와 같은 그런 경우에 공부가 그렇게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큰 나찰이라. 나찰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거 다 귀신이다 말이죠. 과보를 바치면 반드시 생사고해에 잠겨서 불제자가 아니다 말이죠.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말이죠. 몽고 같은 데는 불공을 갈때 고기를 잡아다 놓고 불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시오 하고 고기를 잡아다 놓고 불공한다거든요. 그런 데 가서는 좀 여기하고는 다르죠. 이와 같은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삼켜서 서로 먹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나니 그칠 있자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이지 어찌 이런 사람이 삼계를 벗어남을 얻겠느냐 삼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육강식론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결국에 약육강식론을 부짖는 그 학설에 의해서 세계가 전쟁을 하고 말이죠.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그런 조치 못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200년, 300년 만에 자꾸 전쟁이 나오는 것은 살생을 많이 한 결과로 나온다거든. 사람들이 살생을 많이 하면 한 200년이나 300년 되면 그 것들이 타신자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난리를 일으킨다. 그 자기가 죽음을 당했던 그 인과 응보 정말은 원한을 품어가지고 원한을 품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일 새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에도 먹는데
먹어라 해놓으면 더욱더 잘 먹죠. 어? 아무리 해도 금하면 적게 가죠. 담배 금년석에다 담배 피우기는 좀 미안하죠. 피우더라도 저 한쪽에 가서 변소에 가나 저쪽 것이 저 화장대 쪽에 가서 그냥 조금 피우고는 말잖아요. 이렇게 금하면은 먹더라도 조금 먹는 거고 마음대로 자의식을 거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마음가짐에 달렸지. 그걸 자의식을 하는 것은 나쁘지요. 자의식 또는 탐미식. 고기를 먹더라도 부득이 돼서 약용으로 먹는 것은 몰라도 그걸 양껏 마음껏 자기 멋대로 먹고 그야말로 참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이 자의식이죠. 또 고기 맛을 탐내가지고 먹는 것, 탐미식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의식이나 탐미식은 금해야겠죠. 내가 세상 사람을 가르쳐서 산마지를 닦게 할진된 두 번째 다음으로 살생을 꺼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열애 옛날 부처님 세존의 청정한 그 두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에 살생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귀를 이렇게 막으면서 막을 색자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규자요 규 사람의 듣지 못함을 구하는 것과 같음이네. 자기 귀를 막았다 해서 자기 소리 크게 큰 소리 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지 않은 일이죠. 맞지 않은 일이죠. 이런 등은 숨기고자 하되 더욱 드러나는 것이 된다고 말함이니라. 자기가 귀를 막고 소리를 큰 소리 치는 것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고자 해서 자기 귀를 막는다 해도 저 다른 사람 귀에는 더욱더 크게 소리가 잘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허물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된다 말이죠. 청정 비구와 및 보살들이 기로에 다니매 기로란 것은 길이지요. 길에 이제 다닐 때 산풀도 밟지를 않거든 하물며 손으로서 뽑아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풀도 그래요. 초계비구처럼 어찌 대비가 중생의 피와 살열을 취하여 충식을 할 수 있겠느냐. 피와 살 같은 것은 고기죠. 동물성. 동물성을 취해서 먹겠느냐. 초계비구처럼 그렇게 해야 돼. 초계비구라는 것이 나오죠. 이거는 개를 말한 거죠. 아주 와서 이런 분들은 살생계를 철저하게 지킨 분들이죠. 초계비구. 초계비구라는 부처님 당시 때 일인데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초계비구가 있는 암자에 와서 보니까 뭐 달라고 해도 얻어갈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도적놈들이 초계비구를 풀에다 묶어놨어. 손을 묶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풀로 묶어봤자 이렇게 풀뿌리를 뽑아 제쳐버리면 될 겐데 풀로 묶어서 뭔 필요가 있냐니까 그 도적놈 교수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풀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풀이 상할까 봐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몇 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대로 있을 거니까 풀로 이렇게 묶어놓고 가면 된다고. 그러고는 도적놈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거야 하루 이틀 동안에도 그대로 가만히 묶인 채로 있어.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도적이 그리 갔다는 것을 알고 관군이 동원되어가지고 나중에 초계비구를 풀어주었잖아요. 왜 풀을 이렇게 제끼고 뽑아버리고 풀면은
될 건데 그렇게 했냐니까 풀이 풀뿌리가 뽑혀서 풀이 죽게 되니까 그대로 먹겠다는 거죠. 너무 좀 지나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사상이 놀랍지 않아요? 아주바상이라는 이 스님은 겨우 아짜죠. 우리 같은 큰 꽉꽉 그 개같이 짖는 그건데 그 구슬.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죠. 국민학교 교과서에. 어디 갔는데 그 부잣집 거기에 이제 좋은 명주가 있는데 명주가 피덩어리처럼 이제 벌겋게 있으니까 겨우가 그걸 보고 집어 먹어버렸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제 명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스님을 막 구타를 거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안 가지고 갔다고만 하면서 그대로 겨우가 먹어 삼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 부잣집 주인은 그 스님이 가졌다고 막 구타를 해서 피가 막 터지거든. 그래 피가 흐르니까 그놈 겨우가 옆에 와서 또 피를 빨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잣집 주인이 화가 나서 겨우를 탁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우가 납작하게 죽어버리거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명주를 가져간 게 아니라 저놈 겨우가 이렇게 명주를 삼켜버렸다고 말해. 삼켰다고. 그래서 겨울은 이제 죽은 거니까 이제 배를 갈라서 보니까 그 속에 명주가 있거든. 진작 그런 말을 했으면 당신에게 모욕을 가하지 않고 구타를 하지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저 겨울이라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먹었다고 하면은 겨울을 잡아서 죽일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고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풀도 밟지를 않거든 하물며 손으로 뽑을 수야 있느냐. 기린도 그렇죠. 기린도 산풀을 밟지 않죠. 산벌레도 밟지 않고 고공자 제자도 그런 사실이 있죠. 개치불상. 공자 제자도 개치불사라고. 방장불결이라. 수학에 보면 공자 제자 고시라는 사람이 고자고 공자에게 도를 배운 다음으로는 이제 계첩이란 것은 경첩이란 첩자죠. 경첩하는 첩자. 처음 이제 막 나온 어린 벌레도 죽이지 않고 방장불결이라 나무도 그 봄철에 새로 새싹이 이렇게 소나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라지요. 1년에 이마치 써. 순이 나가지고 바양으로 자라는 것을 꺾지도 안 했고 사람은 그림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 그림자 있으면 바꿔 가지를 안 해. 피해서 가지. 그것도 소학의 고시에 대해서 고자고 공자 제자인데 그런 말을 밝힌 게 있죠. 유교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모든 비구가 동방의 사면견백과 동방에 있는 실과 또는 소음이나 또는 인조 같은 비단 같은 거 이런 것이 사면견백은 실크 같은 거요. 요거 조금 끝내버려야지 이제. 실크나 또 미니 차토의 화리 구취와 그런 가족신이죠. 가족신과 털옷과
다 중생의 친분들이죠. 우유, 유락과 재호, 그것을 얻지 아니하면, 복용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비구는 세상에 참으로 벗어나서 옛날 빚을 다 갚아버리고 삼계에 돈 잃지 않을 거라. 삼계를 초월할 거라 말이죠. 여기 보면 차토 와리 구치는 중국 차토지 번역이 잘못되었잖아요. 인도에서는 화리구치가 없잖아요. 더우니까. 거기는 맨발 벗고 다니지 무슨 군화 신고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토는 중국 풍속에 중국 지역에 해당이 되지 인도 지역이 아니니까.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신분을 먹게 되면 다 저 인연이 된다 말이야. 동물의 신분을 먹게 되면 죽어서 동물이 되기가 쉽다 말이야. 마치 사람이 그 땅 속에 백곡을 먹고 발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옛날 그 세계가 처음 생기고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대전에 어떤 사람은 뱀고기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그 몸에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뱀 그런 독소가 몸에 꽉 배여가지고 뱀 같은 그 창자 속에 뭐 신락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몇 년 전에 대전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중생에 대해서 몸과 신분에 대해서 몸과 마음 두 길에서 먹지도 않고 복용하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면 입을 뽑자 입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면 나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해탈한 자라고 가리라. 나와 같이 내가 이러는 이 말과 같은 것은 불설이 된다고 이름하고 이 말과 같지 아니한 것은 마구니 파수노 곧 파수노 말이다 말이야. 그러면은 동물의 친분은 먹지 않고 식물의 친분은 왜 먹어야 되느냐? 해충국사가 전등록에 보면은 해충국사가 남양 해충국사 육조스님의 제자지요. 육조스님의 상수 제자 해충국사에게 누가 물었지요. 어째서 불교에서 동물성은 먹지 말고 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식물은 왜 먹으라고 했냐고 하니까 동물은 먹으면 원결이 있고 동물에는 원결이 있고 식물에는 원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동물을 살해해서 동물을 잡아 먹으면 동물이 죽을 때 원한을 품거든 언젠가는 보복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명을 잃으면서 그 독소 때문에 그 독소가 맛있게 맛으로 변한다고 그런 말까지도 있죠. 자기가 사람보다 힘이 약해서 죽음을 당하지 사람보다 힘이 강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겠지. 무저항으로 그냥 저항 못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죽으면서 원한을 품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윤회해서 서로가 죽이고 또는 뺏고 하는 그런 원결이 있게 되고 식물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원결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해충국사의 말씀이라요. 그만합시다.